네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입니다. 오늘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제품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. 뭐 지금 이제 시즌이 봄꽃이 피고 벚꽃놀이도 하고 뭐 꽃구경 라이딩 그걸 많이 가는데, 그때 필요한 게 우리가 항상 사이클을 타거나 로드 사이클을 탈때 필요한 게,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타이어죠. 아마 이 브랜드는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. 아마 요 브랜드, 네, 미쉐린. 뭐 자동차 타이어로도 유명하고, 지금 이제 자전거 쪽에서도 MTB나 이런 쪽도 많이 유명하고, 그다음에 사이클 쪽에서도 유명한데, 요 제품은 파워로드라는 제품입니다. 파워로드 신제품인데, 입고 되자마자 뭐 이제 한벌 이렇게 튜블리스 레디인데, 튜블리스 레디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엑스레이스 컴파운드라고 해서 그립력과 마일리지 여러 가지에서 좀 다양하게 쓸수 있게끔 나온 거고, 그다음에 여기 보면, 자 보시면 120TPI라고 해서 이제 타이어 구성을 만드는, 이제 뭐라고 할까, 이제 한마디로 만들 때120 가닥이 들어가느냐 60 가닥이 들어가느냐, 그래서 보통은 60 PSI가 60TPI를 쓰는데,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120TPI로 숫자가 더 늘어나죠. 그래서 타이어 그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형태예요. 그리고 그람수는 260g대에 나옵니다. 한 개에 그러면 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, 보면 파워로드라고 되어 있고 미쉐린 마크가 있고, 아마 타이어에서도 뭐 자동차 타이어도 그렇지만 미쉐린 쓴다면 상당히 고급진 걸 쓰는 걸로 알고 있죠. 그리고 여기 보면, 여기 작게나마 이렇게 보이는데, 요 근처에 튜블레스 레디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실란트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하는데, 의외로 보통 제가 클린처 같은 경우는 100이나 110 정도, 많이 넣는 사람은 110 정도 클린처 휠셋에 그 정도 넣는데, 얘는 저압,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압이에요. 80 PSI 뭐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. 그림 높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, 뭐 19C냐 15C냐에 따라서 맥스 공기압이 조금 달라지는, 그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건 저도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얘기는 해요. 그래서 에어로프 프루프 뭐 이런 기술력이라 들어가 있고, 조금 더 장거리로 탈 수도 있고, 타임 트라이얼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쓸 수도 있고, 그립 비가 올 때도 여기 보면 비가 올 때도 그립력이 좋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 미쉐린 아마 지금 막 입고되진 않아서, 그리고 입고되기 시작하고 나면 조금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금액은 94,000원이에요. 94,000원이어서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제 기존에 5,000성이나 그다음에 그 미타스의 시링스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, 컴페티션 버전이니까 대회나 이런 데 사용하기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타이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쉐린 파워로드 요거를 한번 장착을 해보고, 실제 주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, 타이어도 상당히 중요하고 휠도 되게 중요해요. 자전거에서 구동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개인적으로는 휠셋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휠셋에서는 제가 파워를 냈을 때 파워를 갖다가 얼만큼 스피드로 바꿔줄 수 있는지,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휠과 타이어예요. 그립력도 중요하고, 그러니까 약간 저가형이라든지 뭐 그립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되면, 내가 힘전달을 주어도 운동 에너지 스피드로 전환되는 게좀 약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. 휠셋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한 휠셋과 지금 같이 조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쉐린 파워로드를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. 구매는 아마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지금 일시적으로 품절 상태로 알고 있고, 그래서 뭐 이것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더욱더 상세한 후기는 라이딩 후에 한번더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미쉐린 파워로드 소개에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